연습을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함께 작업하는 또 퍼스트로 나와서 작업하는 김준수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네가 그리웠어. 준수야, 오자마자 내 운명 한번 부를래?
형 얼굴 좋아지는데 갑자기 또 오자마자 또 바로 그것도 내 운명 펴고 싶어를 부르는 게 좀 힘들기도 했고 또 앉아서 부르는 게 좀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좀 기분 좋습니다. 예.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돼야죠. 예. 모두 흥청망청 놀아보자 다 같이 취해보자 내가 쓴다 모든 개나 소나 다 모여 나 근데 왜 이러지 잠이 오네 예, 장춘몽 허무맹랑 엉망진창 우왕좌왕 호진감래 서랑설레 풍비박산 지멸련 구박쟁이 주렁맹이 자화자찬 신수성찬 난 진짜 불난 돼지 꼬리 죽어야 이러면 이거는 다 자기 파트 계신 거죠? 자, 오 천재도 그럼 배우신가요? 지난번에 누가 했지? 정인 저희 그 전에 해리가 뭐 하지? 해리가 뭐 처음에 훌륭해요 이거 같이 가도 될 것 같아 좋아 이거야 같이 가도 될 것 같아 네 해리 씨 지금 우리 합창의 체크를 위해서니까 영주 아 영주 아 영수 시카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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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적인 것과 이런 안무적인 것들에 많이 승부수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배우인지 이건 정말로 네, 굉장히 목소리가 매력적이고요 특히 고음하고 저음 오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게 쉽게 고음도 가고 예, 정도 단단하게 있고 또 무엇보다 또 오늘 그냥 참 호감적으로 봤던 건 연습에 임하는 자세 네 그러니까 여러 배우들하고도 스스럼없이 잘 지내고 또 주는 디렉션도 금방금방 소화를 하고 그래서 오늘 첫 만남이지만 되게 상큼하고 기분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안 잊어버리셨네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새로 참여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긴장하고 분발해 주시면 금방 할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은 보니까 진짜 다들 천재들이네.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긴장하고, 좀 디테일에서 신경 쓰고, 음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그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센스 발휘해 주시고, 그러면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연습인데 너무 더 다들 집중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많이 좀 들어보시고 있는 대로 자료를 좀 받으셔서 네, 캐치를 좀 해오세요. 자기 파트 연습 개인적으로 해오시고 그리고 다음 연습 네, 일정 받으시고 시간 엄지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은 나가야 되고 네. 대원 어디 가니? 네? 어디 가? 주시오 통과! 이동생이 형인데!
어디 가냐고. 바로 밑에 있어. 여기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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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적으로 한 거죠? 통일해서 엘리자벳이 언제 거죠? 지금 가사 붙이고 있거든요. 아, 예. 그거 가사 저기 감독님이랑 나랑 같이 할 거야. 번역. 감독님이. 아니, 아니. 번역은 다 해놨어. 우리 둘 다 같이 오늘 받은 거야. 해놨는데 네. 이제. 아. 그럼 너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돼. 아니에요. 가사까지. 가사까지 괜찮을 것 같아. 엘리자벳을 죽이고 데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이 엘리자베스를 그러니까 죽음의 신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보여.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귀신이에요? 이를테면 이게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죽음의 어떤 대표적인 신이고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고 너무나 모든 부분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그 여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저승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인데 그렇대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렇죠. 인간을 사랑해버리는 시작. 주한 주제지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춤, 마지막 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그냥 가고. 이거는 이게 급하게 가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마지막 춤, 마지막 춤. 너와 나 둘이서. 그러면 좀 더 에너지 있을 것 같아. 다시. 하나, 둘, 셋. 마지막 춤, 마지막 춤. 의논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어. 알겠습니다. 잘하네. 금방 캐치해. 그러네. 노래 잘하는 아이돌 1등이잖아. 아니 나는 얼마 전에 봤어. 아이돌이 노래 잘하는 아이돌이 노래를 하려고 했어. 그거 봤어? 네? 그거 봤어? 6m 모니터가? 6m 오케스트라 시아주스 1등. 노래 잘하는 아이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이거 그리고 들으려면 무사히 잘 끝나갔고요. 예, 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배우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뭐 기대가 됩니다. 저 빨리 하루 빨리 무대에서 서고 싶네요. 빨리.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간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프롤로그는 아마 은퇴해야지. 프롤로그 루킹. 은퇴는 루킹이 당신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아도프는 약간 이거. 애증, 나를 떠났기 때문에 애증을 할 수, 정말 증오할 수밖에 없는데
추모를 넘어서 그 추모가 더 지나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들잖아요. 그런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진한 사랑을 해야 돼. 의식하니까 소리가 금방 좋아지잖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기도 되겠네. 와. 흐름을 바꾸는 거야. 대박이다. 뭐해?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야. 그렇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야. 전혀 모르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완전. 와우. 승리했어. 예, 이름은 뭐였죠?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무난하게 소화하는 준수가 대단히 아슬아슬 와우. 진짜 다른 거지. 웃기기도 하고 진짜 웃겨요. 완전 많이 재밌더라. 저는 아 깜짝했어요. 그리고 랩 그 뭐지 그 주제 그래서 제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 나도 그 양현택 뒤에 나도 저기 출 수 있는데 정경태 누구예요? 아저씨가 당신을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 왜요? 여기 이렇게 아티스트 아무나 노래하라 그러고 준수는 딱 정해놨어. 여기 이게 무슨 황금별이요? 전체 앵콜. 마지막. 저 어디 부르는 거? 그런데 내가 사실은 바꿨어. 왜냐면 이건 지금 아성으로 같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 안내, 뭐 이제 알코 백자, 플로레도, 영수. 아 이거 황금별을 나눠서 부르는 거구나. 출판에도, 준서.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가야 되냐면 우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시오. 우배가 형을 떠나서 그러면 여기. 험한 세상은 험한 이거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이거 알지 않아? 아니 근데 그래? 제 키로 남자 키가 이게 말이야. 어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막 전주되는 거 아니냐? 네. 남자는 왜 이렇게 낮게 됐지? 여기가 올라가 뒤가 두칠성 두칠성 빛나는 밤에
이거 북두칠성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샵이야 영원토록 널 지켜주리 너의 옆에서 너의 시선 너의 시선 안에서 없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후회 없게 이거죠.
말하고 싶나 모든 우린 그녀의 차지
Because I've heard so much about you guys.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Not only that Sylvester's constantly saying fantastic things about you. 실베스터가 여러분에 대해서 환상적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을 뿐만 아니라 I've just heard a little bit on by internet. I heard from the 영상을 bits and pieces from the show. 봤어요. 공연 부분 부분을요. And you sound better than us. 근데 so.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듣기 좋았어요. So very shy. So. 그래서 부끄러워요. Bye.
As long as I don't have to do it. 같이 이걸로 둘 다. 수사면이야 아버지. 같이 해. 무슨? 아 미치겠다. 여기를 잠깐 매몰할 건데. 떨어지면 있는 거지 안 떨어지면 되잖아. 말로 해. 가능하다면 나는 언제든지 저런 거 타는 거 너무 좋아. 커피 사람 너무 좋게. 하이 톰! 네, 오늘이 이제 공연 당일의 전날인데요. 오늘 그 첫 개 공연장에서 리허설하게 됐어요. 네. 막상 여기 오니까 더 가면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 같고 더 설레고 기분 좋고 그래서 빨리 팬 여러분들과 같이 무대에서 호흡하고 싶습니다. 네.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리프트 정도는 타야지 콘서트에 따르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렙니다. 네,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또 준수랑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예, 공연 당일인데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끝내고 지금부터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예. 우선 아직까지 이렇게 느낌이 아직 안 와요. 안 오는데 정말 딱 여러분들의 또 함성 소리와 또 제가 딱 무대 서기 직전이면 또 그 느낌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페이스를 유지해줬으면 바람이고요. 만약 의상 체인지가 안 돼도 하시면서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모두한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Thank you. You are such a wonderful cast. 너무 멋진 캐스트여서 감사드려요. And think vocally, I think the best of her.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여러분 음색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Thank you. 준수와 우베가 루빈이랑 김준수 뮤지컬 콘서트 파이팅 하겠습니다. 스탑 앤 김준수 뮤지컬 콘서트 파이팅! 네, 이제 공연 5분 전인데요. 네, 이제 조금 떨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뮤지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감동적인 무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보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아쉽고 마지막은 늘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좋은 콘서트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막 눈물 나려고 해서 막 참으려고 애쓰고 있어.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후회하지 않는 그 무대에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맞춰드리겠습니다. Lasset uns, Mr. Yu und EMK, richtig einen großen Eindruck. 저희 유희성 연출님과 EMK가 정말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멋진 콘서트를 합시다. I never was actually welcomed so warmly.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I just want to thank you. I'm going to miss you.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보고 싶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One week feels like a lifetime. 일주일이 진짜 평생 일생같이 느껴져요. 여기 있었던 일주일.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르베이 선생님 그 시기를 보셔서 그 유희성 연출님 잘 지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즐겁게 이 자리를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마시고 예, 같이 귀도 여시고 눈도 여시고 같이 호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좋은 걸 합시다. 예! Yeah. 2, 3! 하지만 얼마 못 갈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극장과 다르게 조금 콘서트에서 뮤지컬을 보여준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객들한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호흡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고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를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고 나서 참 많이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준수의 성실성과 그 다음에 노래 실력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응 관계나 여러 부분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베이 씨와 또 여러 연주자들과 또 훌륭한 배우들과 좋은 무대 같이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아주 큰 좋은 경험으로 굉장히 제가 앞으로 일하는 거에 큰 재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 주신 여러 팬들 여러분 그리고 뮤지컬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준수 팬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정말 함께 즐기면서 콘서트하고 또 다른 뮤지컬하고 또 다르게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는 자리에서 아주 흑점하게 생각합니다. 실베스터 르베이시나 그리고 우리 김준수 군 그리고 앙상블 배우들 그리고 우리 서범석 씨, 배혜성 씨, 신영수 씨, 정선아 씨, 전동석 씨, 박은지 씨 모든 배우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EMK 씨도 그리고 우리 공동 연출하신 배우 연주시고 잘해주신 유희성 단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관관계